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KBFT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9일은 제573돌 한글날입니다. 다가오는 한글날을 맞아 지난 토요일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제5회 한마당 글잔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면서 소수 민족 언어로서는 처음으로 한글이 미국에서 기념일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곧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이자 나아가 한인 2, 3세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뜻을 같이하며 지난 토요일 재미 한국학교 하와이협의회 주최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제573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5회 한마당 글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령 사모아 지역 한글 학교를 포함해 총 11개 한글 학교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재미 한국학교 하와이협의회 손애자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한글 교육만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하며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애자 회장은 오늘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오늘 대회에서 마음껏 뽐내주길 바란다며 행사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573돌 한글날을 기념하면서 제5회 한마당 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하와이 지역에 저희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글 학교 학생들 또 선생님들 모두 모여서 그야말로 잔치하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지냈습니다. 오늘 그 특별히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동시낭송, 글짓기 대회, 받아쓰기 대회, 또 태극기 예쁘게 색칠하기를 통해서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또 한국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5회 한마당 글잔치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총 5개 분야에 걸쳐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한글 단계별 낱말과 긴 문장 받아쓰기 대회를 시작으로 애국심 고취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뽐내는 태극기 색칠하기 대회, 아이들의 발표력 증진을 위한 동시 낭송 경연과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비롯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글짓기 대회까지 총 5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각 분야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동안 한글 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한글의 소중함과 더불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쳐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는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아쓰기 낱말 기초 1등 김축복 외 24명, 받아쓰기 낱말 초급 1등 김솔희 외 8명, 받아쓰기 문장 기초 1등 박예은 외 2명, 받아쓰기 문장 초급 1등 서현지 외 1명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동시 낭송대회 초급 1등에는 중앙한글예술학교 조미래 학생, 중급 1등에는 오사랑한국학교 이수연 학생, 마지막으로 고급 1등은 오사랑 한국학교 이도헌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태극기 예쁘게 색칠하기 부분 우수상에는 강지은 외 9명이 차지했으며 제14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하와이 한인사회학교의 김대원 학생이 1등의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